안녕하세요, 최준순입니다. 이번엔 제가 협찬은 아니고 구독자님께 선물 받았어요. 되게 신기한 건데 어떤 거 받았냐면요, 짜잔, 이거 받았어요. 계란인데 그냥 계란이랑 조금 다르죠. 계란판도 한 칸씩 띄어져 있고 크기도 좀 더 큰 것 같고, 이게 뭐냐, 태안에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선물로 쌍란을 보내주셨어요. 와, 지금 보이는 거 한 판, 그리고 나머지 한 판 더 해서 두 판을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쌍란이 뭐냐, 얼핏 보면 오리알 만큼 진짜 커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보통 계란으로 계란 후라이 할 때 딱 보면은 흰자 있고 그 안에 노른자가 하나 있죠. 근데 쌍란은 흰자 있고 그 안에 노른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란 하나에 노른자가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쌍란을 살면서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몇 번 봤어요. 진짜 처음 봤을 때는 계란 후라이 하려고 딱 갔는데 노른자가 두 개야. 전 로또 사려고 했어요. 와, 대박. 그 정도로 되게 특별하고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 그런 계란인데, 와, 제가 살면서 진짜 신기한 경험했어요. 계란 후라이 먹으려고 계란 한 3개 정도 가져왔는데 처음에 하나를 딱 깠어요. 근데 쌍란이야. 그래서 오,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고, 그래서 오, 되게 기분 좋아하다가 두 번째 걸 딱 깠는데 또 쌍란이에요. 뭐지? 되게 막 신기해서 카메라로 막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걸 깠는데 또 쌍란이 한 번 더 나왔어요. 와, 계란 후라이 두 개가 쌍란이어가지고 사진을 그렇게 찍었는데 세 번째 것까지 쌍란이야. 그때 샀던 계란이 공장에서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30알 다 쌍란이었어요. 와, 전 그런 경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쌍란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선물로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와, 대박. 이렇게 큰 줄도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엄청 커요. 저는 평소에 계란을 사 먹진 않고 할머니 댁에서 닭을 많이 키우세요. 그래서 계란을 공수 받아서 사 먹는데 이 계란도 조금 특별할 수 있어요. 보여드리는 김에 같이 보여드릴게요. 바로 얘네인데 청란이에요. 청란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파랗다기보다는 살짝 초록색에 가까운 계란입니다. 얘도 어떤지 까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청란이랑 쌍란 가까이서 크기도 보여드리고 까서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는데 얘네 두 개가 청란이고 얘가 좀 더 푸른색이네요. 얜 좀 덜하고 끝에 있는 게 쌍란이에요. 크기 차이 보이시죠? 엄청 커요, 끝에 있는 게. 그럼 이제 한번 깨볼게요. 안에 진짜로 쌍란은 노린자가 두 개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이는 그릇에다가 한번 청란이랑 쌍란 둘 다 한번 까볼게요. 일단 청란 파란 색깔 계란 이거부터 까볼게요.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청란 있죠? 청란을 오, 어때요 보시기에는? 어? 안 찍고 있었네. 아, 이걸 깠는데 저 이거 뭐지? 고프로를 안 켜놨네요. 방금 깐 게 이거, 이 청란이거든요. 이 청란 파란색이죠? 까서 했는데 한번 안에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노른자가 큰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른자가 큰 것 같은데 제가 깨는 걸 못 보여드렸죠. 다시 하나 더 깰게요. 얘로 깨겠습니다. 얘 확실히 이렇게 보면 청란이죠. 첫 번째 게 더 청란이었는데 모르고 못 찍었어요. 얘 깨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방금 깬 거고 이게 첫 번째 좀 더 진한 청란이었는데 노른자 색이 다르죠. 얘가 좀 더 진해요. 얘가 좀 더 노랗고 얘가 제대로 된 청란이고 얘는 조금 허연 청란. 노른자가 더 진하네. 이렇게 이렇게도 볼 수 있네. 네, 이렇게 청란이었고요. 이번에는 쌍란 보여드릴게요. 크기가 진짜 커요. 와, 오리알 같아. 쌍란 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보세요. 지금 한 개 깼는데 이렇게 두 개. 와, 대박. 진짜 크다. 그리고 이거는 계란 두 개 깬 거죠. 이거랑 계란 한 개 깬 거랑 쌍란이랑 양은 비슷해요. 그 정도로 되게 크다. 오, 근데 이제 노른자 색깔 보면은 아까 가장 청란이었던 거, 얘가 제일 진하죠. 나머지는 둘 다 노란색. 이걸로 그러면 계란 후라이라도 한번 해볼게요. 계란 후라이 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아까 깼던 쌍란 얘네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오. 하나 터졌다. 아, 허브솔트.
아, 둘 다 터졌네. 얘네 옆에 놓고. 네, 이번에는 청란 얘네 구워볼게요. 청란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노른자 진한 게 색이 다르죠? 어, 근데 점점 진해지네. 근데 얘가 진짜 진해요. 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아, 계란 후라이 하는 것도 유튜브로 한번 배워야겠다. 일단 알려드리면 이쪽이 쌍란이에요. 이쪽이 쌍란이고 이게 청란. 청란으로 만든 게 이거예요. 뭐 맛이 그렇게 뭐 소금 쳤으니까 비슷하겠죠. 그래도 먹어서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그리고 청란. 오, 청란은 뭐야? 오, 의도치 않는 반수. 오, 의도치 않은 반수. 흘러내리네. 흘러내리고 있어요. 노른자에 범벅이 돼가지고. 얘도. 계란은 보통 다 맛있죠. 제가 막 어떤 계란이 더 맛있는 것 같다라고 감별할 정도로 입맛이 고급이 아니어서 계란은 원래 좋아해요. 맛있네. 둘 다 맛있어. 그냥 둘 다 맛있습니다. 둘 다 맛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쌍란 되게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선물해주신 저희 태안에 사시는 구독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 맛있게 먹을게요. 이상으로 선물 받은 쌍란 간단하게 리뷰해봤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더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